은수, 둘째 아들 우태, 셋째 딸 유담이었는데 중간에 네. 제가 우태, 유담이 사이에 입양을 해서 네. 그 아이가 막내딸 유담이랑 3개월 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니 동생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친구로 그냥 네. 지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딸이 데리고 온 유정이가 되고 이제 막내딸 유담이가 있어요. 비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라고 답을 딱 해야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흰 도화지로 태어나요. 저도 태어날 때 제가 흰 도화지로 태어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다 끄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저의 색깔을 사실은 자유롭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보기 바쁘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스무 살이 넘어서야 제 안에도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재능이 있었다는를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아이들만의 색깔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도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하죠.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실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만의 템포로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수태 유담이 다 제가 자기만의 스케치북에 자기만의 색깔을 그리고 자기만의 형태를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어찌 보면 기다려주는 역할? 근데 마냥 기다려준다고 그 아이가 기다려준 만큼 뭔가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수가 제일 처음 발견한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제가 좀 유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가 또 유도를 해주고 유담이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발견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수는 5살 때부터 뭔가를 연필로 긋고 그리고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형태들을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도 동물을 그릴 때도 우리가 보지 못한 눈으로 그것들을 사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무를 그리려면 똑같아요. 기둥을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달라요. 이게 나무라고 할 정도의 나무를 그려내고 이게 악어라고 할 정도로 동물들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런 각자의 그 표현법과 자기만의 색깔로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태 같은 경우는 이수도 자연을 사랑하고 굉장히 동식물들을 좋아하지만 우태가 특별히 그게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매일 나들이를 가죠. 나들이를 가다 보면은 항상 늦게 오는 게 우태예요. 우태는 가는 곳마다 식물이나 곤충이나 뭔가 노루라도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면은 그것들을 꼭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빨리 와! 하고 소리 지르면 걔가 그걸 놓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건 물론이고 이 아이에게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더 있구나라는 걸 제가 눈치챘을 때 이 아이한테 백과사전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좀 더 신비로운 것들을 알아내겠죠. 예를 들면 나무가 북쪽을 향하는 쪽은 이끼가 많이 낀다든지 햇볕을 못 받아서 이런 걸로 해서 뭔가를 알아나가는 지식들 이거는 본인이 궁금해서 공부하게 되는 그래서 얻게 되는 것들은 절대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움에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해놓고 뭐 국어, 산수, 과학, 뭐 언제 배워야 되는 분량 이런 걸 정해놓고 가르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그걸 배우고 싶을 때 배워야 가장 효율적이고 즐기게 되면
아무도 못 이겨요. 즐기는 자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거는 공부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수도 우태도 즐기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또 보고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천재성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건 천재성이 아니거든요. 이수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영재 천재예요. 사실 제가 봐도 이수는 천재 영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말했듯이 아이들을 키운다면 누구나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능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조카아이를 3개월을 같이 지내봤거든요. 그 아이가 그림을 굉장히 그리는 걸 두려워하고 그림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우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림이 좋아지고 이수처럼 그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아이를 봐서 더더욱 느꼈어요. 모든 아이들한테는 천재성이 있다는 말은 정말 맞는 거거든요. 이수만 특출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표출하고 싶은 거를 엄마들이 좀 기다려주고 가르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나무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이야기는 허무맹랑해. 그게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자신감이 꺾이는 동시에 손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인을 중요시 생각해요. 공자가 말하는 인. 그 인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생명이거든요. 이거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그 인이라는 게 느낌이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말은 불인이거든요. 불인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건 마비가 오는 거죠. 사람이 마비가 오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수나 우태나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다르게 큰 점이 있다면 아마 그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심미적인 감수성?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자기만의 느낌을 표현하고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너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해주고 네가 잘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고 네가 서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서게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건 측은지심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걸인이 앉아있을 때 불쌍해 하고 지나가는 거. 근데 걸인을 봤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 다시 되돌아보는 그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가 그 느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찌 보면 책임지심도 있겠지만 또 역지사지도 있고 그래서 배려가 되고 또 사랑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 아이가 더 확실히 바로 섰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보다 더 많이 알고 어른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주면 어떨까. 아이를 대할 때 먼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는 게 분명히 있죠. 있지만 너무 빨리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발견했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본인들이 발견해서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하게 해주는 거죠. 하게 해주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아이가 거기에 지치지 않고 계속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고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도와줄게. 얼마든지 도와줄게. 유다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쿠킹을 할지 몰랐어요. 처음에 요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집에 있는 거 다 태워먹고 뭔가를 다 했을 때 정말
아침 식사에서 유다미는 정말 자기의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식사를 본인이 먼저 해주겠다고 막 나설 때, 그런데 막 생각했는데 막 다 태워먹고 막 이상한 말 했을 때 오빠도 얼른 싫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처음에는 막 화냈었어요. 이걸 탄 걸 내가 먹으라고 막 이렇게 썩내다가 같이 가족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다가 이수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너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버렸어. 와 이러더라고 이수가. 그래서 너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내가 탄 거 다 먹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담이가 탄 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다음에 진짜 잘할게 막 이렇게 얘기가 서로를 이제 아껴주는 마음으로 가다. 유담이도 실패하더라도 저희는 어찌 보면 학교는 아니지만 홈스쿨이라도 저희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죠. 우리 학교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서 아이들이 천천히 가고 있지만 사실 천천히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뚝딱뚝딱 해요. 그럼 유담이가 이 경지까지 딱 왔을 때 딱 눈치채는 거죠. 유담아, 네가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수도 마찬가지로 와 뭔가를 끄적끄적 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먼저 발견해서 본인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바라봐주고 필요하면 뭔가를 달라 그러면 뭐 해주고 어쨌든 걔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사줄게 내가 밀가루 대줄게 막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모가 봤을 때 재능이 없는데 굳이 막 하려고 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본인이 원하면 한번 해주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본인이 안 한다고 선택해야 되는데 부모가 선택을 해서 하지 말아라고 하면 아이는 언젠가는 하게 돼요. 언젠가는 미련이 있어요. 그 미련은 지금 일주일이면 끝날 거를 나중에 가면 돈은 돈대로 더 들고 훨씬 더 오래 하다가 실패봐요. 하고 싶다 할 때 먼저 해주게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만 걸 다 하게 해줘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저건 하나 많아요. 저건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렇게 해도 그래 그만한 돈으로 요만큼 경험해보고 실패하는 정도로 겪고 넘어가는 정도면 많이 배운 거예요. 그거 느끼게 해주는 것만치 내가 이렇게 돈이 들었다고 보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이수가 월드비전에 홍보대사가 됐지만 제가 이수가 홍보대사가 돼서 겪었던 거는 이수가 월드비전이 보여주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들 삼촌 이모들이 베푸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조금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그래도 손을 뻗칠 수 있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수도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역량을 훨씬 더 많이 발휘를 해서 지금보다 더한 재능이 하나씩 아까처럼 하나씩 또 꺼내진다면 그 재능들을 이 아이들이 좀 더 크게 자기 능력을 크게 발휘를 해서 전환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수가 지금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나중에 이수가 더 커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 능력만큼의 이 아이가 또 발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담이도 지금 굉장히 오래 들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가슴 안에 정말 뜨거운 무언가가 움츠리고 있지만 저는 이 아이가 크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게 자기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배움이라면 배움으로 다시 녹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고생 아닌 고생을 그래도 부모는 사실 고통을 막 일부러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아이들 좀 내버려 두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사랑이라는 걸 더 깊이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